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과목이죠. 네, 수질오염 방지 기술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 개론까지 첫 번째 과목. 개론, 수질오염 개론. 정신없이 많이 달려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은 두 번째 과목이 뭐예요? 상하수도 계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이제 방지 기술,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공정시험법.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무슨 내용이다? 네, 관련 법규예요. 지금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면은 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계획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보신 분은 개론 다음에 방지 기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계획을 하기 전에 지금 방지 기술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계획은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상수도랑 하수도를 옆으로 즉 횡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순서대로 훑으면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각종 이제 스펙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네, 그런 반응조 혹은 그 처리 과정에서의 이제 뭐말 그대로 원리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침사지의 설계 재원에서 뭐 유효 시침은 어떻고 퇴적 심도는 어떻고 이런 걸 배워야 그런 걸 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드립다 외우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 지식 없이 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떤 거를 뼈대를 잡고 외워야 되는지 그것도 안 잡혀요. 그래서 기술부터 방지 기술부터 먼저 배우고 즉 이론 내용 그죠?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걸즉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살 붙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방지 기술로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개론에서부터 방지 기술이 가장 연결이 잘 돼요. 개론에서 배운 거 있죠? 우리 잡다한 배경 지식도 배웠잖아요. 그죠? 미생물에 관해서, 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방지 기술이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론에서 배운 거를 방지 기술에서 한번더 정리하고 원리를 찾고 그 기술 원리와 기술에 관해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획 넘어가기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방지 기술부터 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시험을 이제 앞두고 계실 건데 지금 혹시라도 이제 전공의 아니신 분 그리고 이제 좀 개론에서 뭐 방정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질화학 같은 부분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아직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4과목 가면은 공정시험 기준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요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발간을 해요. 그 발간을 하면은 페이지가 한글 파일로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시험의 범위예요. 전체 범위. 근데 그걸 전체를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에 그 1000페이지 다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에 가면은 외워야 될게 되게 많아서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공정시험 기준에 가서 내가 미리 외울 시간이 좀 부족하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방지 기술과 함께 공정시험 기준도 같이 강의를 동시에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 넣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이거든요. 법규도 마찬가지고요. 법규는 그래도 이거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한 1, 2년치만 보면 돼요. 기출 문제를. 그죠? 한 2, 3년치 내지는 뭐 1, 2년치를 보면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최신 법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11년도 이후 3회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공부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 혹은 개론이나 내가 방지 기술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점수를 딸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는 분은 개론 방지 기술 계획순, 그 다음에 뭐 공정시험하고 법규 같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좀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방지 기술,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을 동일하게 똑같은 속도로 좀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방지 기술은 계획 이전에, 기사 보시는 분들은 계획하기 전에 방지 기술부터 먼저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뼈대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방지 기술. 저희 제책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강의는 어떻게 돼 있냐, 순서가, 책의 순서가 그 수질오염 기사, 수질오염 산업 기사 보면은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출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즉 출제에 맞춰서 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방지 기술 첫 번째가 이제 합배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폐수, 어떤 하수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처리를 하느냐,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발생하는 곳에 따라서 발생원별로 보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 가정 하수 혹은 가정 폐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가정 하수, 가정 오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주 오염원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보면은 얘는 하수 광고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데 어디 주택이라던가 상업, 학교 요런 여러 가지 시설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 발생 지역은 주거지구, 상업지구가 되는데 특징이 뭐냐? 발생량은 가정 오수가 제일 많아요. 각종 다른 것들보다 뭐 축산 폐수도 나올 거고 분뇨도 나오죠. 공장 폐수는 발생량은 적어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데 이 가정 오수 같은 경우에는 이 BOD, 그 다음에 뭐 COD 농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장 폐수가 뭐가 맞냐? 그러면 이 COD, BOD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이런 COD, BOD가 가정 오수들은 농도가 좀 낮다면, 공장 폐수는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소도시는 당연히 적겠으니까 수량이 좀 적겠죠. 그리고 대신,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쓰레기 많아져요. 역시 물도 많이 써요. 그래서 발생량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일간의 변화 보면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시나요? 출근하려고 혹은 학교 가려고 세수부터 하시잖아요. 그때 목욕하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많죠. 그때 물 사용량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뭐예요? 밥 먹고 설거지 하시겠죠, 엄마들이 또. 그러니까 그때 물 사용량 많고, 그다음에 또 언제? 점심 때. 또밥 먹고 설거지 하니까. 그때 또 사용량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녁에 가면은 이제 목욕하죠. 그래서 보면은 일간의 변화를 보면 밤보다 낮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보니까 점심시간이 많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 처리해야 되는 게 하수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빗물도 같이 처리해요. 빗물도 같이 광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빗물도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 폐수, 이게 공장 폐수죠. 그죠? 발생량은 가정 오수보다 적은데 뭐다? 고농도 유해물질, 특히나 중금속 같은 것들이, 유독한 것들이 많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다. 자, 그리고 하수에서 우리가 그 수질오염의 지표로 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걸 없애냐? 그럼 오염물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없애게 돼요. 이건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질 오염을 이제 이게 오염이 됐다가 얼마나 깨끗해졌냐를 알아보는 지표들. T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TSS, 아니면 뭐 FSS, VSS. 앞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 개론에서 배웠죠. 그죠? 고형물에 관해서 배운 거. 그 다음에 탁도나 색도. 그 다음에 뭐 투명도, 냄새, 요런 거. 로도 우리가 뭘알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혹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런 걸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지 기술 처리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자, 지금 상수도. 우리 상수도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원수,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원료가 되는 원수를 뭘로? 식수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식수,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시키는 과정, 그죠? 그 과정이 뭐다? 상수예요. 상수도라 그러고, 그 식수로 우리가 공급하는 걸 전체를 상수도라 그러죠. 그래서 상수도에는요, 자, 과정이 취도, 정송, 배급, 요렇게 여섯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취수라는 거는 원수, 즉, 뭐, 지하수든, 지표수든, 하천이든, 호수든, 혹은 뭐, 바다든, 해수든, 그거를 뭘로 취수구나, 취수틀, 그 다음에 취수보, 혹은 취수탑, 아니면 집수막과 같은 취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취수, 즉, 물을 어떻게? 광거로, 즉 정수처장으로 보내기 전까지 그 관의 입구로 보내는 걸 우리가 취수라 그래요. 그리고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처리장까지 우리가 보내는 과정을 도수라 그래요. 그리고 정수라는 거는 정수처리장에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가 다 끝나면 이미 깨끗해진 물을 어떻게 배수지로 보내는 걸 우리가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송수라 그러고 배수지에서 배수관망으로 이제 어떻게 물 처리한 거를 좀더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를 배수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소비지, 수도꼭지로 이런 물 틀면 나오게 되는 과정은 이제 급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취수나 도수나 송수나 배수, 급수는 전부 다 관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 요거는 그래서 상하수도 계획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여기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가 방지 기술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즉 정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 과정에 어떤 방지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원리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지금 조금 눈으로 전체를 보고 나서 하나하나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정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착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수위를 안정시키고 수질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혼화지로 보내요. 이 혼화지에서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제로 우리가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안정하기 때문에 그 콜로이드하고 응집제를 섞어주면 콜로이드가 서로 안정한 게 깨지면서 플럭을 형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침전이 가능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이 혼화지, 플럭 형성지, 침전지에서 일어나는 방지 기술 뭐다? 응집과 침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가로 가면은 이제 필터링, 여가지에서 여가를 하고요. 소대가 가면 여러분 염소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UV나 아니면은 오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하죠. 그래서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요 과정이 뭐다? 우리가 정수처리장에서 아주 제너럴하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지 기술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좀더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 처리를 쓰게 되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기에다가 멘브레인 같은 막분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분리라는 것도 어떻게 방지 기술에서 배우게 될 거다. 자, 요렇게 상수도에서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다음 하수도에서는 이거는 하수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하수도는. 우리가 이미 쓴 물, 더러운 물, 아까 봤죠?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 하수, 그죠? 가정 하수, 혹은 가정 오수, 혹은 또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을, 즉, 쓴 물, 써서 이미 오염된 더러워진 물을 어디로? 우리가 자연으로 내보내는데 이걸 그냥 내보내면은 자연의 피해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뭐다? 하수를 처리한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을 우리가 방류수라 그러거든요. 이 방류수를 어떻게 나가도 자연에 들어가도 어떻게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이 하수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수도에 처음에 하수처리장이 유익이 되면 첫 번째 이제 보통 스크린이 들어가요. 뭐 침사지 들어가도 스크린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지금 바뀌어 있긴 한데. 자, 스크린. 그다음 침사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량 조정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예비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본 처리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처리.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이제 pH 조정 시설. pH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1차 침전지에서 침전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반응조에서 미생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나면은 2차 침전지에서 한 번 더 침전을 시키고 깨끗해진 물을 어떻게 다시 또 고도 처리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고 끝에 이제 소독을 하기도 해요. 하수는 근데 소독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다? 하수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때 보면은 지금 스크린에서는 이제 채거름이라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침사지에서는 침전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pH 조정에선 중화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1차 침전지 역시 침전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미생물 반응조에서는 생물학적 처리 를 이용해서 여기 2차 침전지도 역시 침전을 이용해서 고도 처리 가면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요. 뭐 산화 환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온 교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AOP 고도 산화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지 기술들을 써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러한 걸 즉 방류수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니까 어떻게 방지 기술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방지 기술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워서 상하수도 계획감이 어떻게 한다? 이것들이, 이 방지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이 하수도에서 어떻게 나오는 정수처리장 혹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찌꺼기들, 그죠? 폐기물들. 그게 뭐냐? 슬러지예요. 자, 보면은 여기 스크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침사지에서도 나올 수 있고 1차 침전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쓰레기들, 즉 슬러지들이 이제 어떻게 또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슬러지 처리라고 하는데 그 슬러지 처리 과정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농축, 두 번째 소화, 세 번째 계량, 네 번째 탈수.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슬러지가 어떻게 슬러지 케이크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이제 폐기물에 가서 처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 전체 과정은 우리가 방지 기술 쓰는 이 전체 과정을 배우기 시작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어때요? 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뭐부터 방지 기술, 기술부터 원리부터 차근차근 배울 건데 자, 이런 방지 기술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면은 처리 순서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비 처리, 그다음에 2차 처리가 생물학적 처리예요. 이 생물이 미생물 통해서 하기 전에 1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끝나고 좀 더 수질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옛날에 3차 처리 그런데 요즘엔 고도 처리를 하기도 하죠. 처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에 처리 방법은 크게 이제 물리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인 처리로 이렇게 나눠요. 물리화학적으로 하는 거 생물 미생물이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호기성 처리가 될 거고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현기성 처리 될 거고 그다음에 부유생물법이라고 하면은요. 이 미생물을 반응조 내에 둥둥둥 띄어서 처리하는 게 부유생물법. 부착생물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뭐 자갈이나 여재 돌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기둥 같은 거에다가 어떻게 이 미생물을 여기다가 이제 한마디로 미생물 막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그 미생물 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부착생물법 혹은 다른 말로 생물막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생물로 이용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물리학적 처리는 여러 가지 뭐 채거름이라는 거는 이 필터가 있는 거예요. 이 필터보다 필터 구멍보다 크면 걸릴 거고 작으면 통과하겠죠. 그 원리가 채거름. 그다음 응집시키고 침전시키는 거. 여과도 역시 필터죠. 그다음에 소독, 산화환원, pH 조절, 중화, 이온 교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미생물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지 기술에 이용하는 건 전부 다 물리화학적 처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뭐 1차 처리, 2차 처리, 고도 처리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방지 기술 배울 때는 그 원리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물리화학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요게 또 수질오염 그 출제 기준 기사나 산업기사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첫 번째 물리화학 처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 처리하는 게,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취수를 하려고 해요. 즉, 물을 이제 광고에다 넣고 싶어요. 근데 이 강이나 하천에 물만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물, 뭐, 물고기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동물 썩은 거, 미역, 조류, 그죠? 같은 거. 아니면 누가 여기다가 또 쓰레기를 버렸네? 이런 각종 물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 광고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어디가 다 막혀서 기계가 고장나던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스크린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물처럼 그렸지만 원래는 기계예요, 기계.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 스크린의 요 눈금, 그죠? 요 눈금, 우리가 채, 눈금을 채 혹은 메시라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눈금보다 큰 건 어떻게 될까요? 걸려서 못 들어갈 거고 작은 것만 통과해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게 그 역할 하는 게 스크린이에요. 근데 여기 걸리는 것들이 어떤 거냐? 좀 큰 것들. 그래서 대형 방해물들, 뭐 이런 물고기들, 여러 가지 미역, 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른 말로 협잡물이라고 하죠. 협잡물. 요런 것들. 아주 조금 큰 것들이 걸리게 되더라. 그래서 스크린은 요 눈금 사이즈, 채눈의 사이즈로 큰 거를 조목이라고 그러고 중간 걸 이제 세목, 그 다음에 더 작은 걸 미세목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요거는 요거 사이즈는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이 생긴 모양으로 막대 모양, 그러면 이거는 바스크린, 그 다음에 원통형이다, 그럼 원통형, 드럼이다, 그럼 드럼 스크린, 그럼 마이크로 스크린, 요렇게, 혹은 벨트 스크린, 여러 가지 형상이 있어요. 요 형상들 이름만, 명칭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중 스크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형상범 종류가 아닌 것은,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스크린, 특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바스크린 사용을 해요. 바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물이 통과하는데 여기에다가 바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한마디로 감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바스크린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스크린의 두께만큼 통과 못 하겠죠. 그죠? 크기가 만약에 이만했던 거는 원래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스크린 설치하면 못 지나가죠. 걸리니까. 왜? 이 채눈보다 크니까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즉 스크린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뭐 45도짜리도 있고 70도짜리도 있고 아무튼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 스크린에서 만약에 여기서 걸렸어요. 커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르르르르 굴러내려와서 여기 쌓여있으라고. 그러면 청소하기 좋겠죠. 그죠? 바로 여기 있는 것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 게다가 여러분 스크린이 만약에 이게 정면으로 있으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분필 지우개 크기 이만하죠. 그죠? 요걸 좀 기울였어요.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수직으로 있는 거.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정면에서 보니까 기울어지는 게 눈금이 좀 작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크기 이만한데 기울어 놓으면은 그 눈금을 좀 더 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좀 더 많이 걸리겠죠? 작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놔요. 그런 의미로. 자, 그리고 이 스크린에서는 이게 스크린이 한마디로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이에요. 물이 지나갈 때, 물이 통과할 때 스크린이 있으면 어떨까? 이게 장애물이니까 지나가는데 좀 힘이 들겠죠. 그죠? 자,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손실수두인데, 자, 손실수두를 하려면 이 수두라는 게 뭔지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참고적으로 아세요. 수두라는 거는 단위는 미터 단위인데요. 얘는 뭘 얘기하냐? 그럼 물이 가진 에너지예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물 자체도 힘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높은 데 있는 물이 떨어지면은 우리 폭포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우리 수력 발전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낮은 데 있는 물이 에너지가 클까요? 높은 데 있는 물이 에너지가 클까요? 당연히 높은 데 있는 물이 에너지가 더 커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수두라 그러냐? 위치 수두라 그래요. 높은 데 있을수록 즉 수두가 즉 물이 가진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력이 크면 물을 밀어주는 힘이 크다. 그럼 어때요?
그 물이 가진 에너지가 또 크겠죠. 그걸 우리가 압력 수도라 그러고 속도가 빠르면 또 에너지가 크겠죠. 그걸 우리가 속도 수도라 그러죠. 자, 그래서 수도는요, 위치 수도.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압력과 속도를 다 고려해서 그 총 물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수도 혹은 총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는 위치 수도에다가 압력은 우리가 물의 비중 분의 압력, 파스칼 단위로 나오는 압력. 그 다음에 속도 수도는, 자, EG. G는 뭘까요? 중력과 속도 분의. 이때 제곱이에요. 속도는, 속도 수도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요런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은 이 수도가, 수도 손실, 손실 수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수도가 조금 줄어드는 만큼. 즉, 수도가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됐다 그러면 요만큼의 지금 에너지 손실이 생겼죠. 그걸 우리가 손실 수도 혹은 수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델타 H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보면은 지금 HL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L이 뭐냐? 자, 잃어버리다, 잃다. 그게 영어로 loss죠. 그러니까는 에너지 잃어버린 양. 그게 손실 수도가 돼요. 그러면은 스크린에 의해서 스크린이 없다가 생김으로써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손실이 생겼냐, 즉 물이 가진 에너지 손실, 그 수도 손실이 요 공식으로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 공식으로 보면은 자, 이 공식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B 베타는 봉 모양이 이제 그 스크린 모양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스크린이 지금 설치가 돼 있으면 요 봉 사이, 봉과 봉 사이 간격이 B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의 봉 두께 이게 T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 손실이 클까요? 적을까요? 간격이 넓으면 물이 더 많이 통과하죠? 즉, 어떻게 될까? 에너지 손실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봉 간격은 밑에 있어요. 근데 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장애물이 큰 거죠. 그러니까는 손실이 크니까 T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알파라는 거는 스크린이 설치 각도가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B값 있고 T값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에 의해서 스크린이 설치되면서 즉 장애물이 생기면서 속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의해서 손실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속도 수도에 나오는 EG의 V제곱 요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식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접근 유속과 통과 유속의 속도 수도 차이에 의한 손실 수도 공식이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어떤 물이 이만큼 유량이 Q인 물이 있어요. 지금 원래 스크린 없었으면은 이만큼을 통과하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A, 그 A1이라고 할게요. 통과할 때. 자, 그리고 높이는 H고 길이는 L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 스크린 없을 때는 이 A1을 통과하면은 V1만의 속도가 나왔다고 볼게요. 이게 언제? 통과 전. 스크린 통과 전 유속이에요. 근데 스크린이 딱 생겼죠. 그러면은 스크린을 통과할 때 뭐가 달라져요? 들어가는 유량은 똑같은데 지금 면적이 어때요? 여기 흰색으로 통과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봉이 이렇게 생기니까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죠? 그 줄어든 면적이 A2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유량은 AV인데 면적이 달라지면 속도는 어떻게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V2가 돼요. 자, 그러면은 A1 통과 전에 속도가 그 면적이 통과 후 통과할 때의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통과 전 속도보다 통과 후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다? 이게 접근 유속. 이때 V1이 접근 유속이 되는 거고요. 이때 통과할 때의 속도가 통과 유속이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이 통과하면서 통과할 때, 통과 전에서 통과 후에 뭐가 바뀐다? 유속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유속의 차이에서, 즉 속도 차이에서 또 손실 수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0.7분의 1 곱하기 2g분의, 자, 속도 수도 공식이 뭐였더라? 2g분의 v제곱이었죠. 그러니까는 통과 후의 속도가 더 크니까 큰 거의 제곱 빼기 작은 거의 제곱. 요렇게 구해요. 자, 그런데 요렇게만 나오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요 예제처럼 나와요. 자, 볼게요. 지금 바 스크린인데 바의 두께, 즉 T가 얼마고
5mm고 바간의 거리 즉 비가 얼마냐? 20mm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통과할 때 통과하는 유속 즉 V2가 얼마냐? 지금 통과 유속이 얼마다? 0.9m/s래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수도 손실 즉 HL가 아까 얼마였어요? 0.7분의 1 곱하기 2g 2g분의 V2 제곱 빼기 V1의 제곱 이렇게 구했죠. 그죠? 요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만 나왔냐? V1이 나오면은 그냥 대입해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V1 즉 통과 전에 적군 유속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푸냐? 이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 공식 이용해서.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A1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통과하는 면적. 이 면적 전부 다 의미하는 거야. 통과 전에는. 근데 통과할 때 보니까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죠? 뭘로? 두께만큼은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기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면 여기는 얼마만큼? B 플러스 T만큼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T만큼은 장애물이니까 뭐까지만 지나갈 수 있다? B만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즉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냐? 그러면은 A1은 면적이 여기 H 곱하기 B 플러스 T다라고 하면은 A2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높이는 똑같은데 지나갈 수 있는 면적만 따지면 뭐만큼 T만큼은 못 지나가고 B만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A1분의 그래서 A2분의 A1은 어떻게 나온다? A2분의 A1은 어떻게 나와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요식을 어디다 넣냐라고 하면은 여기 A1은 A1, B1은 A2 곱하기 B2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A1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돼? H, B 플러스 T 그리고 V1은 지금 모르죠, 그죠? 그리고 A2는 H, B V2는 일단은 우리 알아요, 지금. 얼마? 0.9. 그죠? 여기서 H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B1은 어떻게 되지? 봉 두께랑 그 다음에 봉 사이 간격 더한 거에서 지나갈 수 있는 면적. 봉 사이 간격만큼만 지나갈 수 있죠. 그죠?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통과할 때 유속. 이렇게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V2에서 V1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통과 전 유속은 자, B가 얼마고 20이고 그다음에 T는 5죠. 그중에 20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과할 때 유속이 얼마다? 0.9m/s더라.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V1은 얼마? 0.72m/s가 되네요. 그죠? 그럼 그 V1을 어디다가 여기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0.7분의 1 곱하기 2 여기 미터 퍼 세크니까 g는 9.8로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센티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980cm 퍼 세크 제곱 써주시고 그래서 0.9의 제곱 빼기 0.7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온다? 네, 0.0212 나오는데 자 여기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여기는요. 요거는 전부 다 상수고 여기만 미터 퍼 세크 제곱 있어요.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미터만 남죠. 그래서 지금 손실 수도 단위는 수도의 단위 미터로 나오죠. 얼마로? 0.0212로 나오니까 얼마? 수도 손실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린 뭘 구했는데 통과할 때의 속도 차에 의한 수도 손실만 구했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니까 통과 전 유속, 그다음 통과 후 유속 구해야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통과하는 유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스크린 있든 없든. 그래서 통과할 때 면적, 통과 전의 면적, 접근할 때 면적과 접근 속도는 스크린 통과할 때의 면적과 속도가 같는데 지금 요 면적의 차이가 얼마나 나더라? 자, A1은 얼마만큼? B 플러스 T만큼 볼수 있으면 A2는 비율이 B만큼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통과하는 걸 보면. 그래서 V1은 어떻게? A1분의
A2, 자, 요 공식에서 보면은 V1은 A1 분의 A2 곱하기 V2가 되니까 어떻게? 네, B 플러스 T 분의 B 곱하기 V2로 구해서 어떻게 HL을, 그 수두소씨를 구하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식만 아시면 돼요. 이 식과 요 속도, 수두손실식. 요두 가지만 알면은 이렇게 대입이 되더라. 그렇지만 문제 푸는 뭐가 필요해요?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가장 문제 잘 나오는 네,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미소 손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마찰에서도 또그 물에 가진 에너지가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고식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면은, 자, 얘는 그냥 속도에다가, 속도 수도에다가 뭐만? 우리가 상수, 손실 계수 F만 넣었죠. 얘는요, 지금 그 미소 손실 수도에다가 마찰에 의해서 손실 수도, 관거에서 요게 나타나는데 D가 있고 L이 있어요. D는 뭐냐? 관의 직경이에요. 관이 있으면은 관의 두께가 되겠죠. 직경이고, 그다음에 관거 길이가 L이에요. 당연히 그 에너지는 지나갈 수 있는 이 면적이 크면은 좀 적게 떨어질 건데, 근데 길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에너지에 무슨 에너지? 줄어드는 에너지가 크려면은 관경은 작을수록, 그 다음에 길이는 길수록 훨씬 더 에너지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더라.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 이제 스크린에서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예제로 풀어봤던 고 손실 수도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분쇄기는 말 그대로 그냥 스크린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냥 부시는 거, 혹은 스크린에서 통과를 해서 나온 것들 중에 좀큰거 부시는 기계, 분쇄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사지, 자, 침사지는 원리가 침전이에요. 자, 근데 이때 침전을 시키는 게 뭐다? 모래사자예요. 즉 모래나 자갈을 어떻게 가라앉혀서, 즉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게 뭐다? 침사지예요. 자,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스크린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침사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1차 침전지예요.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스크린에서 우리가 협작물 좀큰 것들, 대형 폐기물을 제거를 한다면, 침사지에서는 뭘 제거하냐면은, 네, 모래랑 자갈을 제거해요. 훨씬 더 작죠. 더 작은 걸 제거를 하죠. 그리고 일부의 뭐 SS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1차 침전지 가면은 좀더 작은 애들 SS 제거를 해요. 자, 그런데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제거해요. 왜냐면 요 뒤에 뭐가 있냐면 생물학적 반응조가 있거든요. 그 반응조 가면은 누가 있다?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뭐? 이 SS가 미생물의 먹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SS가 너무 많이 제거돼 있으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제대로 못 크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생물학적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조금만 제거 효율을 조금만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뭐에 맞춰서 제거를 하냐면은 이 설계할 때 설계한 만큼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뒤에 가서 누가 이 MLSS가 미생물, 즉 SS를 먹으면서 잘 커서 이 생물학적인 처리가 잘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침사지에서 뭘 제거를 한다? 모래와 자갈을 주로 제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제거하는 방법이 중력식도 있고 포기식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식도 있다. 중력식은 뭐냐? 말 그대로 침전시키는데 여러분 흙탕물 비커에 놔두고 그냥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중력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밑에 이렇게 흙이 깔려 있고 위에는 좀 깨끗해지죠. 이게 중력식 침전이에요. 고기 중력식 침사지. 그다음에 이 밑에 게 이제 썩거든요. 쌓여 있으면 썩죠. 그러니까는 포기, 즉 산소를 넣어줘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기식 침사지. 혹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식은 좀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침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선회류를 준다든가 와류를 주는 게 이제 기계식이 되겠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목적은 뭐다? 모래랑 자갈을 가라앉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침사지예요. 침사지. 자, 침사지가 이렇게, 이거는 장방형 침사지, 즉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제 길이가 있고 침사지의 길이가 있고 얘는 폭이에요. 그죠? 너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H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침사지의 그 구조물의 높이가 아니라 물의 높이에요. 그래서 유효수심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침사지는 요거보다 조금 더큰 거죠? 요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물이 꽉 차지 않게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지어요. 근데 물을 이제 다꽉 채우지 않고 조금 남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설계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사 보시는 분들은 상하수도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침사지의 설계인자 보시면 이 길이와 폭을 1로 봤을 때 길이를 얼마? 3배에서 8배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침사지에 보면은 경사를 이렇게 지게 해줘요. 왜냐? 기울기가 좀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침전이 일어나면은 침전되는 게 바닥에서 깔리면 또 또르르 기울기를 주면은 또르르 굴러서 여기부터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청소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경사를 우리가 2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심, 설계할 때 유효수심은 얼마? 3에서 4m.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침전물들이 이제 퇴적되는 높이를 퇴사심도라 그래요. 그래서 퇴적물 높이, 여기 깔리는 높이를 얼마로? 한 0.5에서 1m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유효수심 위에 여유를 가지는 여유고. 여유고는 한 0.6에서 1m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유량이 Q만큼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침사지에서 이제 설계 인자다. 그리고 침전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요, 침전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침전할 때잘 나오는 게 이제 입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즉 침전이 될때그 속도를 우리가 침강 속도라 그래요. 그 침강 속도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스토크식이라고 해요. 스토크. 근데 스토크가 이제 어떻게 가정을 했나? 요걸 구하기 위해서 자, 모든 요 입자 어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밑으로 가는 중력. 그다음에 위로 가는 마찰력. 그다음에 부력, 즉 항력. 요세 가지 힘밖에 없다. 즉이 위아래로 1차원 운동만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쓸려가는 거 이런 건 고려를 안 했어요. 그죠? 밑으로만 내려가고 위로만 올라가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1차원 운동이고, 그 다음에 가속되는 거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 입자는 전부 다 무슨요? 동그란 구형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작용하는 힘이 이제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죠. 마찰과 항력 혹은 부력 위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힘의 합력, 자, 이 힘을 합치니까 힘이 얼마나 나오냐?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F는 이게 힘이, F는 ma죠. 그죠? 힘이 0이다. 그러면은 질량이 0일 수는 없으니까 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제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속길 안 한다는 거죠. 즉, 등속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즉, 어떻게 입자가 직격하는, 즉, 그 침강하는 속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때의 속도가 얼마다? 네, 요 스토크식에서 나오는 침강 속도.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저 18μ분의 d의 제곱 곱하기, 요게 뭔지 볼게. 일단 d는 뭐냐? 입자의 직경이에요. 지름. 직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입자의 그 입자의 밀도예요. 입자 밀도. 그 다음에 얘는 물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 혹은 비중. 근데 물의 밀도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의 밀도 딱히 안 나와서 그냥 1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g는 중력 가속도고. 그 다음에 점성 계수. μ는 점성 계수. 자, 점성 계수는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 계수 커져요, 작아져요? 액체는 온도 증가하면 점성 계수가 어떻게? 작아져요. 그죠? 수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침강속도 결정되는데,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입자의 침강속도는 직경에 비례해요? 아니요, 직경에 제곱에 비례해요. 근데 직경이 증가하면 침강속도 증가하는 건 맞죠, 그죠? 그다음에 침강속도는 점성계수에는 어때요? 반비례하죠, 그죠? 반비례한다. 즉 점성계수 커지면 침강속도는 작아져요.
그다음에 입자의 밀도는 아니 그 층간 속도는 입자의 밀도에 비례한다? 아니요. 비례하는 건 아니죠. 얼마에 비례해요? 입자의 밀도 빼기 물의 밀도. 즉 여기에는 비례하는 게 맞는데 입자의 밀도에 비례하진 않아요. 비례한다는 거는 얘가 두배 커지면 얘도 두배 커지고 얘가 3배 커지면 얘가 3배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입자 밀도가 커지면 층간 속도 증가한다. 그럼 맞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소류 속도, 한계 속도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급류 같은 데 보면은 물살이 계곡에 가면은 계곡에서 물살이 엄청 빠르죠. 그러면은 밑에 자갈이랑 이런 게 계곡에 깔려 있으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떡해? 여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어떻게 쓸고 내려가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위로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는 속도,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는 침전 대역, 기껏 우리가 지금 침전시켜서 제거를 해놨는데 속도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 다시 침전했던 게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속도까지는 유속을 높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한계 속도라 그러고 소류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냥 침전된 입자들이 다시 어떻게 떠오르고 씻겨 내려가는 유속의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유수 물리기 요거는 말 그대로 물이랑 유자가 뭐예요? 기름 유자죠. 물과 기름을 뭘로 분리를 하는데 무슨 차이로? 비중 차이로 분리하죠. 어떻게? 물이 있으면 기름은 어디에 뜨겠어요? 안 섞이죠, 둘이. 물과 기름 안 섞여요. 기름은 기름끼리만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펌프 이용해서 빨아들이면 되겠죠. 그게 유수 분리기더라.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유랑 조정조. 자, 유량 조정조라는 거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유량이 들어와요. 유량이 들어와서 이제 뭐 스크린 침사에 지나고 이제 유량 조정조로 오게 되면은 자, 지금 물이 만약에 평소에 요 뒤에 후속 공정들의 설계를 얼마로 해놨냐? 유량을 100으로 해놨어요. 자, 그런데 유량이 어떨 때는 100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200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얘네들 뒤에 있는 후속 공정들은 유량 100이 들어와야만 제대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200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얘 이때 필요한 게 유량 조정조예요. 그러면 이 유량 조정조에 100을 가두는 거예요.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100만 내보내서 뒤에 기계들이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떨 때는 20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이 들어올 수도 있죠. 50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0이 들어오면 얘를 50으로 내보내면 얘는 100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50이 들어오면 역시 또 처리율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저장해 놓은 것 중에서 50 더해서 또 10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량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 뭐다? 유량 조정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물이 무조건 지금 유량 조정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죠. 그죠? 이런 연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인라인 혹은 직렬 방식이라고 해요. 무조건 지나가는 거. 유량 조정자에 가두든 안 가두든 일단 여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 근데 어떤 방식은 그냥 후속 공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유량 조정조에를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 유량 조정조를 무슨 방식? 병렬 방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오프라인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 안에 없는 거죠. 얘는 그 메인 스트림, 메인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인라인 방식 있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인라인 방식은 항상 어때요? 항상 전체량이 전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유량 조정조 가면은 여기 원래 저장돼 있던 거랑 들어오는 유량이랑 어떻게 될까? 섞이겠죠.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을 균일히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이때 보세요. 얘는 지금 용량이 여기 들어오는 거에다가 저장된 것까지 전부 다 용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라인 방식은 유량 조정조 크기가, 반응조 크기가 엄청 커져요. 대신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필요한 만큼만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부지 면적이 혹은 그 반응조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조 용량이 어디에서 직렬은 커지고 지금 병렬은 적을 수 있더라.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보면은 이렇게 반응조가 적으니까 펌프 사용이라던가 우리가 인라인 방식에는 이제 인라인 방식에는 반응조가 크면은 펌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전력들도 많이 사용해야 돼서 유지 관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오프라인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니까 좀 적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유량 조정조 언제 필요할까요? 당연히 유량의 변동이 클 때 필요하겠죠. 언제 유량이 많이 변할까? 홍수 났을 때 혹은 가뭄이 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건기 가물었을 때, 그 다음에 홍수 났을 때, 그죠? 요럴 때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고요. 자, 용량은 이거는 상하수도 계획에서는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나 유효수심 3에서 5인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넘는 유량을 일시적으로 저류를 하던가 아니면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1.5배 이하 되도록 이런 말은 상하수도 계획에선 중요한데 지금 방지계수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 자, 현기성.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유량 조정도 하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저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 찌꺼기가 여기 바닥에 깔아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닥에서도 뭐 되겠어요? 썩겠죠. 그래서 썩으면은 현기화 되겠죠. 그러면 그 현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주입. 즉 포기장치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섞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반시설이에요. 그래서 현기성 방지랑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설치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물리화학적 처리 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하수와 상수 전체 우리가 어디까지 배울지 범위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시설들이죠. 여러 가지 물리학적 처리에서 이제 생물학적 처리 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처리 시설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요했던 거는 스크린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량조정조의 개념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 이제 침전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방지기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